그냥 하는 거네. 네.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아직 정해진 담당자들이 하나도 오늘 개소식 하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실천협회네요. 예, 맞습니다. 창립하는 거예요? 아, 이제 기존에 중앙회가 있는데요. 새로 이제 개소, 세종시에 처음으로 개소. 중앙회에서 세종시 지회를? 예, 예. 지부로. 원래 기존 이런 그 인원들이 있었어요? 회원들이? 아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6개월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발기위원이 이제 조직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여기가 위치가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읍 연서면 부동리입니다요. 연서면 부동리. 부동리. 예. 여기가 산업단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죠? 예, 이제 위쪽으로는 산업단지가 있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 저희가 이제 공장을 쓰고 있는데. 네. 일부 한쪽을 개조를 해서. 네. 사무실을 개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환경 실천 장애인, 한국 장애인 환경 실천 협회, 그죠? 예, 맞습니다. 기업들이 장애인 환경 실천에 많이 협조적인가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단계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아직은 이제 저희가 좀 준비 더 해서.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예. 기업들이 장애인 환경 실천에 협조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기업이 복받을 것 같아, 안 그럴까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1등보다는 2등이 있고, 한국 5천만이면 5천만 등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건강 문제도 그렇고. 예. 재산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나 기업을 한다면은 약자, 장애인 요 고용도 많이 하죠? 저희는 아직 앞으로 이제 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조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회원들이 제가 임원하고 해서 한. 예. 50여 명 정도. 50여 명이나 돼요? 아이고, 굉장히 큰 모임이네요.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예, 예. 모였어요. 예. 그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업 계획은 저희가 이제 그 기금이 좀 마련이 되면. 여기 세종시에 이제 뭐 고아원, 그다음에 뭐 복지 노인회, 그다음에 등등. 그다음에 불우한 이웃 있잖아요. 학생들. 네. 한부모 가정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지원 사업을 하려고. 그럼 그 회원들 50명이라는 사람들이. 네. 자기 회비도 내는 회원들이에요. 봉사 활동도 하고 기본. 예. 회비는 약 일부만 내고, 그다음에 여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요.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원이 있고 후원 회원이. 예. 있고 뭐 그렇겠네요. 예예. 예. 아, 이 앞으로 세종시에 이런 장애인 환경 실천 협회 같은 것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기가 본이 돼가지고 더 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요. 예. 좋은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왕에 이제 마쳐야 될 텐데. 예. 이 장애인 운동에 많은 사람들을 협조해 달라고 한마디 해보시죠. 회원이나 일반인 세종 시민들에게 한마디만 해보시죠. 시민들에게는 아직 이제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희 이제 아는 지인들.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좋은 일에 많이 하고 하면은 많이 동참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건성하십시오. 예. 예, 예. 조영한 본부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장애인 실천 운동의. 예. 실천 협의회에 중책을 맡으셨네요. 예, 예, 예. 충청도 충과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아, 충청, 세종, 대전, 충남북. 예, 이렇게. 예. 아, 사업부를 맡고 계세요. 사업부의 본부장님이시네. 예, 총괄 본부장님. 아, 총괄 본부장님. 지금 좀 충청 지역에 이 장애인
환경실천협회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총 지회가 충청도에 이제 8개 지회가 있어요. 8개나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막내예요? 예. 지금 처음 이제 개설된 세종시. 막내 8번째네. 예. 예. 뭐 그러면 천안부터 해가지고 서하산, 당진, 뭐 예산부터 쭉 해가지고 운동 여기 8번째가 지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1번은 어디예요? 1번은 천안에서 최고 먼저 생겼죠. 아, 그래요? 예, 예. 거기는 조직이 많이 크겠습니다, 연식도. 예, 천안에는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예. 예, 천안에는 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있고요. 아, 예, 예. 그래요. 또, 행사도 많이 하고. 행사는 이제 각 그냥 연합회를 식으로 많이 해요, 천안 쪽에서. 그리고 연합회 같은 거 할 적에 우리 미래세종일보 한번 불러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행사 쪽 취재도 하고. 예, 예. 그러면 이게 근본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게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개인 지회들 이제 사업을 해요. 주로 이제 뭐 고무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 같은 거 가지고 천안이나 당진 서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제 장애인들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분들을 항상 장학금을 이제 20명씩 뭐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서 타력으로. 네. 후원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력 생산력을 갖춰가는 그런 그럼, 일을 예, 하는군요.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세종에도 이제 지혜가 생겼으니까 예, 예. 그런 일에 이제 적극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 그럼 여기 세종시에도 이제 발전도 많이 하시고 하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중앙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다가 네. 16년도에 대전으로 중앙 입장 옮겼어요. 중앙본부가? 예, 예, 예. 아하. 그것이 이제 한 15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쭉 15년 동안 있다가 환경부 159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15년, 원래는 16년 됐죠. 그럼 총 조직원을 따지면 한 근 10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네요. 그 전라도, 서울, 경기도까지 하면 총 우리 지회가 제가 알기로는 42개 지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42개 지회가 예. 있어요? 예. 거대한 조직이네. 전국적으로, 예. 그 조치원 그 세종시의 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아 무궁무진하죠 세종시는. 왜 무궁무진한가 하면 내가 그냥 얼핏 듣기에도 예. 인구가 3배수 4배수로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국가적으로 장애인 사업에 열심을 내고 많이 참여하는 기업, 후원하는 기업은 복 받는다고 보는데 그 맞는 얘기죠? 아 그럼요.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할 일이죠. 예. 그죠? 아,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전화할게. 자연스럽네요. 그 인터뷰하다 조금 이따 전화받게 하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대전, 천안, 충남 여기 다를 총괄하시네. 예예 예, 맞습니다. 아유 앞으로 참 내가 좀 잘 배워야지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불편해가지고 막 거동을 잘 못하는데. 이제 장애도 있으신 거예요? 1급 장애. 장애가 있으시구나. 네, 팔다리가 다 의족이에요. 아, 의족이에요? 네. 어휴, 그런데 난 몰랐네. 네. 앞으로 우리 미래 세종일보에 관심 가지시고, 네. 예, 우리 저 장애인 단체들이 미래 세종일보가 거기에 입이 되고, 네. 눈과 귀가 되도록 네. 총괄본부장님이 협조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힘쓰게. 저도 많이 뭐 힘쓰고 하겠지만, 네. 네. 일단은 여기 회장님이 잘 하셔야죠. 예, 네. 그렇죠. 여기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가보세요, 회장. 아들가 안 나오네. 너무 이렇게 반짝 안 붙었을 때요. 빨리 다 나와요.